자, 오늘의 레슨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하면서 비거리를 낼 수도 있고요, 체중 이동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지영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스윙을 보면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스핀아웃 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을 아무리 빨리 써도 이 헤드 스피드도 못 낼 뿐더러 공의 정확도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팩트 때 이렇게 돌아가거나 혹은 이렇게 짓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 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찝어주는 느낌으로 앞으로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골프 스윙하는데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오른발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또 주저앉죠. 자, 우리가 에너지를 폭파시킬 때는 지면의 힘을 빌려서 펌핑되는 힘으로 쳐야 되는데, 주저앉거나 무너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몸을 많이 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왼쪽 광배를 잘 보세요. 찝어주면 광배도 늘어나요. 자, 우리가 보통 공 칠 때 이렇게 수축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당겨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찝어줌으로써 광배근도 쭉 늘어날 수 있고요, 체중 이동이 여러분들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아마 쭉 타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간단한 훈련으로 장갑을 클럽 아래 하나 꽂아주세요. 임팩트 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짓누르면 안 돼요. 오히려 찝어주면서 위로 내 왼쪽 광배근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빈스윙을 좀 강하게 해볼게요. 하나, 찝어주는 거예요. 찝어주는 거. 무조건 찝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장갑을 저 멀리 뿌려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팔로우 쓸 때 강하게 끊는 거예요. 오로지 클럽 헤드 스피드만 늘려보자 이거죠. 이렇게 찝어줘. 장갑을 날리고 팔로우스 강하게 끊는다. 비거리만 봤을 때 비거리도 멀리 갈 수 있고요, 체중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장갑을 던진다. 자, 만약에 내 오른발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혹은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체중 이동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보고요, 광배근도 오히려 수축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고 훈련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샷을 하면 신기하게도 이 클럽 헤드를 던지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 몸을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다, 거기에 오늘은 찝어주는 것까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몸을 쓰는 거에 비해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경험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